fucking truck. Dean Hey, 진실은 어떻게 될까? 딘 헤이즈 연애 이 둘이 정말 사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이즈는 우리나라 힙합 가수입니다. 2015년 언프리티 랩스타 1호 이름을 널리 알렸고 독특한 음색으로 유명합니다. 크루셜 스타와 교제하였었습니다. 딘은 힙합 R&B 가수이자 음악가입니다. 딘의 본명은 권혁입니다. 딘은 반항이 상징인 제임스 딘처럼 반항적인 음악을 하고 싶어서 따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평상시에 제임스 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. 사실 이런 딘 헤이즈 연애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수 많은 팬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워낙 둘 다 음색 깡패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사실 딘 헤이즈가 연애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. 헤이즈는 딘과 작업하면서 잘 맞는다고 느꼈으나 연애할 때는 아니라고 고백했었습니다. 헤이즈의 콜라보 노래가 워낙 성공하다 보니 많은 팬들이 둘의 연애를 바라면서 이런 키워드가 공개된 것 같은데요. 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둘은 작업 이후 아직까지 커다란 썸의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. 물론 계속해서 딘과 헤이즈는 여러 공연 등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만남이기도 하니 앞으로 딘 헤이즈 연애하게 될지 잘 지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.